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처음 보시죠? 아닐 텐데요. 낯만 가리세요 혹시? 코딱지 이렇게 좀 그 모르세요? 여기 누구냐면은 박 감독이에요. 예예. 주둥아리가 이게 좀 된다 그래가지고. 잘 털어드리죠 제가. 저희가 일상에서 힐링 또 재미거리, 취미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좀 해줄라 그래요. 대신 즐겨드리고 재밌는 내가 챙기고 보는 거는 여러분만 보시고. 그렇죠. 왜 열었냐면은 저희가 어저께 회사에서 쓸 차를 하나 새로 샀단 말이야. 신차. 람보르기니 같아요. 짜자잔. 요즘 신차들은 이게 앞자리가 이제 세 자리로 나오나 봐요. 요즘에는 남바가 앞자리가 세 자리구나. 야. 아직 비닐이 뜯지가 않았어. 뜯지를. 새거 나 새거야. 와 전부 비닐 아직까지 비닐도 있고 여기 의자도 비닐 그대로 덮여 있고. 이거 비닐 떼실 겁니까? 아, 떼고서 타야지 뭐 미끌미끌해서 어떻게 타? 아직 15km 옵션이 아주. 이게 등급은 뭐냐면은 레이의 이제 화물용 밴 최고급 더 이상 옵션이 없고. 이거 제가 들어가서 자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야? 110킬로 정도 나가거든요. 겁나 무겁네 씨. 우와. 거기다가 태워 갖고 다니면 되겠는데? 좀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면 되겠네. 아 좋아. 괜찮은데? 야. 차 번호도 세 자리고. 무게도 세 자리. 최대 적재 중량이 250kg니까 두 명 정도밖에 못 타요. 가만 안 돼. 야. 또 얘는 또 이게 또 무슨 슬라이딩이잖아. 아, 제가 이거 한번 봤는데 참고로 이쪽 문은 90도로 열린대요. 근데 옆문은 90도로 안 열려요. 고장난 것 같이 보여.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썬팅을 해놓은 지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이 종이 껴놓은 것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는 새 차다. 이거 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지금은. 한 대 맞나요 이렇게? 아, 좁아 지금은. 키는 이렇게 폴딩 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닥 해서 키니까 옛날 레이하고 지금 레이하고 다른 점이 계기판이 바뀌었어. 디지털이 있어. 경차다 보니까 엔진 열 어느 정도 체크되는지 그건 없어. 냉각수 온도나 이런 거. 그치. 연료 게이지만 있고 그 온도 게이지는 없잖아. 여기 열선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오늘 좀 날도 따끈따끈한데 좀 데펴줄까? 찜질방인데요. 후끈후끈 데펴줄까? 이렇게. 열선만 되는 거고 통풍은 안 되는 거. 아이, 그거 되면 안 돼. 레이에서 그런 걸 바라면 안 될까? 아니, 그거는 오바야. 사이드 미러 전동으로 접히고 요거는 이제 매립형으로 원래 딸려 나오는 건 아니고 사제. 순정 아니에요? 순정은 아니야. 현대 거라고 돼 있는데 기아차에 왜 현대? 아, 지니는 원래 현대야. 그리고 레이의 특징, 이 선반이 참 좋아. 그렇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참 좋아요. 이거 봐라. 마이크. 여기는 이제 선글라스나. 그렇지, 앵겨. 아 근데 나 이게 아쉬운 게 오토라이팅은 없어. 여기 보면은 안개등 이게 있는데 얘도 풀옵션에만 있어. 이 핸들 리모컨도 최고급 버전에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이제 나가기 앞서서 불필요한 비닐은 떼자고. 왜냐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되니까. 언 비닐식. 비닐을 이렇게 떼어주세요. 촬영할 때만 뜯어놨다가 다시 붙이시는 건 아니죠? 새 차는 이런 거 뛰는 맛이야. 근데 막 안 뛰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시 도로 붙여서 파실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막 뜯을 수 있는데요. 재미없어서 그렇게 뜯으면. 에이, 얘가 안전벨트 때문에 배 시트를 좀 찢어야 된다. 아유, 개봉하자. 안 되겠다 이거. 저희는 달려볼랍니다. 그쵸? 어디로? 발 닿는 대로. 그냥 고. 우와 힘드네. 어디 가기 전에 기름이 한 칸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도 아까 밥을 먹었잖아. 드셨죠? 라면에 김밥. 성우 가고 싶은 사람은 김밥 정도로 가세요. 음료는 안 드세요? 아유 안 넣어. 진짜입니다. 나 이거 아까 한 칸 남아가지고 4만 원 찍었거든. 4만 원이 안 들어가네. 고속도로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경차다 보니까 악셀에다 밟을 때에 그 계속 그 앙앙 우는 소리예요? 앙앙 때문이야. 내가 타자.
차가 안 나가는 거죠. 야! 새 차인데 무난하다. 아직은 힘들지 않다. 100km대를 찍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리가. 100km 느낌은 아니고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경차다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울렁임, 쏠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 좀 출삭거리네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규련대교네요. 규련대교를 건너는데 좌측에 저랑 좀 많이 닮은 친구가 있네요. 저기 프라당 치킨. 죄송한데 저기 왜 걸려있나 했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원에 브레이크를 좀 올려봤거든. 네. 너 있는 쪽으로 무게가 더 쏠리잖아. 약간 눌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차가 그쪽 쏠림 현상이 생기네. 얘는 지금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확실히 과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타면은 괜찮아.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그냥 간다. 그냥 멀리 간다. 여기 통행요금을 냈는데 원래 900원인데 공차는 450원. 50% 감면인가요? 그렇지. 자, 여기서 이렇게 코너링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네이의 코너링은 어느 정도일까? 요 정도 속도에서 돌리는 감은 뭐 그냥 뭐 괜찮다. 여기 평균 연비 좀 뭐 평균 연비가 더 올라갔어. 12.9야. 경차치고는 쓸만한 거 아닌가요? 길을 아주 잘 들이고 있는 거지. 차를 길을 들이려 그러면 저는 차를 처음 사면 그냥 타도 된다 요런 주의거든요. 꼭 길을 들여야 됩니까 이게? 길을 안 들이고 타면은 뭐 ECU라든가 뭐 이런 뭐 고급 장비들이 들어간 것들을 보면 그렇죠. 차가 학습을 한다 그래. 시험 변속 다는 타이밍이라든가 네. 운전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얘가 맞춰준다 그래. 운전자의 어떤 변속 특성 그거를 아마 받아들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 스타트부터 1단부터 그냥 막 3000, 4000rpm 찍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다 패턴이 달라. 기아 변속 타임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연비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들은 연비가 일단 중요하죠. 경차들은 특히나. 변속 타임을 제때제때 못 넣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기름 이빠이 먹을 때가 뭐 어떤 거냐. 저단 기아에서 1단이나 2단 놓고 RPM 5,000, 6,000으로 계속 달려봐. 그러면 차 아주 개개개개개개개 연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야. 연비는 그냥 기름 쏟아 붓고 다니는 거지. 근데 고단 기아로 이렇게 고속 주행으로 꾸준히 잘 갈 때 RPM 높지 않게 주행하는 비결이 연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RPM이 높아지면 연비는 구려진다. 이게 좀 아쉬운 게 나는 여기 오면 항상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거든. 크루즈가 없으니까 계속 내가 발로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자, 구간 단속이 끝났어요. 보통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쏘거든. 원래 쏜다는 게 벌침을 쏘는 거예요? 똥침? 돈을 뿌린다. 그렇죠. 뿌리면서 가는 거지. 오토바이도 이런 데 다닐 수가 있나요? 원래 자동차 전용 도로로는 나오면 안 돼. 한국가도 여기서 오토바이도 한 번씩 본 것 같긴 해서 오토바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오토바이 제조사들마다 배기음이 다 다른 건 아세요? 틀리지. 제조사마다 야마 배기음 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피아노 소리 나는? 야마! 야마! 스즈키. 스즈키는 또 다르죠. 스즈키 거는 스즈키. 혼다 거. 혼다. 혼다. 또 빨라지니까 어때? 저승사 자랑 하이파이브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야. 나 지금 크락셉이야. 혼다.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야, 난 솔직히 그거... 얘가 160까지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160에 사겠습니다. 뒤질라 그래. 야, 아, 꼼꼼. 이야, 드리프트다. 이야, 드리프트. 우와, 약간 드리프트야. 와, 미치겠다. 야, 죽을까봐 꽉 잡았어? 네. 저는 출입이 안 된다 그러네요. 아프리카 되게 좋거든요. 경차는 다 좋아. 1,000원. 이용료 1,000원이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 송내 IC에서 시작해갖고 벌써 어느덧 임진각까지 왔어요.
차가 막 움직이는데. 야, 씨발, 차가 들썩들썩 움직이잖아. 진짜. 어? 야, 이거 놀이기구냐, 그네냐, 이거. 야, 야, 야! 어, 갑자기. 갑자기 내가. 와, 이 평화누리공원 오니까 아주. 여기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휴지 갖고 왔지. 휴지. 지금까지 바나나였고요. 우리 여기 박감도 활용했고요. 네이벤 새로 뽑아서 이렇게 저희가 시승도 해보고 또 많이 달려보고 여기 임진각까지 왔는데 재밌네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적응을 했는지 똥도 싸고 영양포시도 좀 하고 바로 여기 오자마자 똥 버렸다고. 어? 아주 은행 변했어. 네, 은행나무 냄새가 틈 날 때마다 조금씩 짤 찍어가지고 짤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소 뭐 브이로그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시청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릴게요. 네. 꼭 해주세요. 안녕.